1집 슬픈 마네킹 초반에 이제 최진열 매니저가 SM을 그만두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회사로 가셨어요. 이승환 선생님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갖고 계셨죠. 사실 그 크린 격세에 대해 녹음할 때 전주 부분이 딱 나왔을 때 중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직접 현진영 케임백 보이스라고 퓨처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현진영이 돌아왔다 아이들아. 현진영 케임백 보이스. 선생님이 갖고 계시던 어떤 불편한 심정을 퓨처링을 통해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켓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 뒷모습이 나오는 상태에서 후드티와 힙합 바지를 입고 엉거주춤 자세로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이 그 앨범 자켓 뒷면에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 앨범을 녹음할 때 뭐 히트를 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안 좋은 일로 공백이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컴백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뭐 어떤 노래를 히트치기 위해서 이 앨범을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힙합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컸는데, 흐린 격소의 그대를 TV특종연예하고 첫방을 나가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죠.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서 저와 마주치면 저에게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일단은 저는 첫방을 하고 집에 못 갔어요. SM이 송파했을 때인데 사무실이 1층에 있고 지하실에 녹음실이 있었는데 1층 한켠에 의상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침대를 놓고 제 숙소를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심지어 지하였던데. 어, 진짜요? 몇 년도예요? 그 현진영 씨는 지하에서 연습했습니다. 1집 활동할 때 방목을 하셔갖고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간 거죠. 저녁에 다 퇴근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새콤을 켜놓고 사무실을 선생님 댁은 사무실의 5층 거기서 선생님은 사셨고, 어쨌든 사무실 안은 돌아다닐 수 있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새콤이 켜지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무튼 뭐 나가지도 못하고 사무실 안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 몰래 나갔어요. 그 제 숙소 창문 앞에 나무가 있었어요.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 창문 사이로 몸을 빼서 나무를 잡고 그걸 타고 내려와서 문나이트 가서 놀고 새벽에 들어와갖고 또 자는 척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현진영 흥경수인데 3주인가 4주 만에 1등을 했어요. 하, 나는 진짜 처음에 1등을 딱 하는데 처음 생각나는 게 진짜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1등 하는데 눈물이 얼컥 나는데 이게 시야가 흐려지면서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나 1등 했을 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어. 수상소감을 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너무 잘한, 물론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감을 하시지만 저는 특히나 엄마한테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엄마 얘기니까. 내가 1등하고 만났을 때는 안 울고 계셨는데 내가 1등할 때 다른 데서 우셨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선생님도 엄청 많이 고생하셨거든. 마음고생도 하셨지 몸고생도 하셨지 엄청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1등을 호명받았을 당시에 TV를 통해서 보시고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순위 프로에 1등을 하면 음반 판매량부터 차이가 나요. 저희 때만 해도 1등을 하면 항상 클럽에서 많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선생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당시 제일 기억나는 게
어쨌든 3, 4 방송국을 다 1등을 했잖아요. 그 주에도 3, 4가 똑같이 1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옛날 DJ분인데 코스염 나고 이진이라는 DJ 선생님이 계세요. 강남역에 차렸던 집이라는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서 파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막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엄정화 씨도 오셔서 보고 이제 순위 프로 같이 나와서 같이 방송했던 동료들도 다 와서 놀고 그렇게 많이 축하를 받았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예, 뭐 안 오시는 분들은 안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어울리는 동료 가수들이 별로 없어갖고 저는 주로 이제 같이 방송했던 분들이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죠. MBC죠. MBC가 총 9주를 1등을 했는데 9주를 1등하는 중간에 MBC에 총파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을 방송을 쉬었어요. 총파업이 있기 전에 1등을 하고 총파업이 끝나고 1등을 안 했으면 저는 딱 여기까지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파업 4주가 끝나고도 1등을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총파업을 안 했다면 그 4주를 제가 더 1등을 했었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9주에서 4주 좋아하면 13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과연 1위를 할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1등을 할 무렵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적인 그대가 1등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시더라고. 물론 그 전에 나왔지만 이상하게 제가 1등을 할 무렵에 다음 앨범 준비하신다고 마지막 방송을 하시고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 2위를 다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장르이고 춤을 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도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언제 언론 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림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제 장르 자체가 락을 기반으로 한 장르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서태지 씨의 어떤 기본 뿌리가 락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동료이지 힙합과 락은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제가 락을 기반으로 둔 댄스 음악을 했다 그러면 뭐 라이벌 수를 듣지만 전 뭐 전혀 다른 음악이고 또 환상 속의 그대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닉 하우스 음악에 가깝고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교만했어요. 또 여담인데 이제 흐린 기억수의 그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올라와갖고 순위 상위권에 있을 때예요. 그 나 아는 친구가 강남의 뭐 나이트클럽에서 가수 누구와 그의 여자친구와 나랑 그 또 매니저랑 이렇게 놀고 있을까 와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갔어. 그때는 1등을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미 뭐 저를 다 알아보고 거기 테이블 구석에 혼자 X분이 앉아있는 거야. 친구니까 그래요. 오랜만이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우리는 이제 룸으로 이제 들어갔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배우였어요. 신인 배우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 누구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 친구하고 이렇게 놀고 있고 이제 놀고 있고 이제 매니저 앉아갖고 이제 같이 술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잖아요. 이제 맨정신에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면서 놀고 있는데 다들 술이 많이 취한 거야. 이제 나이트클럽이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씨가 완전히 술이 취해갖고 인사불성이 돼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니까 씨가 뭐 얻고 가든 안고 가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매니저도 가만히 보고 있고 이거를 정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좀 약간 영웅심이 좀 있고 막 이래갖고 제가 들쳐업었어요. 딱 들쳐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앞에는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다 끝났는데도. 그래갖고 진짜 너무 창피해갖고 진짜 거의 뛰다시피 해서 차를 타고 이제 여배우가 그 당시 그 근처 이제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들쳐업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현관문을 초인종 누르고 문이 딱 열리는데 제 등에 그냥 토를 쫙 해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그쪽 부모님한테 인계하고 이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냄새 나니까. 화장실에서 옷을 빨아갖고 젖은 채로 입고 또 창문을 넘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또 다시 들어가서 자는 척을 했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가요토텐 녹화가 있었어요. 그 매니저하고 여자분 한 분이 대기실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한테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누군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제가 업고 나왔던 그 씨. 그분이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와서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그래갖고 기억이 남아요.